포류 유튜브 유네스코 주도팀에서 지방 시간. 그래서 본 거하고 똑같네. 어? 커피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네, 중국 사람들이 커피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커피왕 이름은 아니고 순위 거니까 거안입니다. 별명은 단독으로 거후로 18대 왕 거후 양왕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18대 왕의 아들이 바로 광대토 대왕인 412년 사망될 때까지 22년 동안 왕으로 계셨습니다. 허태왕 토지식의 그 당시 때 정치가 그러니까 대단 안정되고 농세가 왕토를 개척한 전사를 윤대적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임나 1번 부설 들어봤어요? 임나 1번 부설 무슨 말인지 들어봤어요? 예, 예, 네. 예. 그럼 어디에 바로 지금 제 2면은 모두 10행으로 된 것입니다. 10행으로인데 마지막부터 두 번째, 그러니까 제 9행입니다. 지금 이 글자가 이건 뭐 여러 번 텔레비전에 나오고 눈길을 보고 난 후에 그대쪽 대왕의 눈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보이는 돌무덤이 광개토 대왕의 능입니다. 자, 이제 설명하세요. 네, 저기 나 나온다며요. 자기가 저를 제 20대 왕 장수왕의 무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아버지 무덤 보고 아들 무덤 보러 온 것이면 순서대로 왔어요. 아들 무덤 무덤이 세련되게 해놔서. 네, 그거 봐도 봤겠죠. 그러니까 이 무덤은 기원 5세기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부려 6대 왕들은 자기가 왕위에 오르면서 자기가 죽은 다음에 무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엉금 하나의 돌을 7급의 22층 위에 중력을 인하여 밖으로 향하는 장벽을 방지하기 위하여 받쳐놨던 것입니다. 그거 튀어나왔으니까요. 그런데 그 외한 멤버로 원래 12개 있었던 것이니까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12지신입니다. 그러니까 12지신이 장수왕을 모시고 명산 아래에 계속 떠나 광개토 대왕 무덤에는 대문척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광개토 대왕은 22년 동안 전쟁만 하다 보니까 척도 보지 못했습니다. 장수왕은 너무 오래 살았으니까 척도 많이 받는가 봐요. 그래서 자기 척을 자기 무덤의 뒤에 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 가면 하고 이게 컵을 봤어요? 컵을 다 봤어요.
장구청 뒷부분입니다. 장수왕 애첩 다섯 명 중에 한 무덤입니다. 아니요, 지금 양쪽에 허리 깨졌습니다. 물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침입하지 못해요. 빗물이 빗물 빠져나가고 양쪽이 가면 이것은 원래 무덤 어떻게 되는